오빠 춤춰봐요. 그 정도는 출 수 있는데. 쳐봐봐. 지금 추고 있는 거야. 아이 스텝 스텝. 원래 남자는 춤 안 추는데 클럽에서 그냥 이렇게. 흔들어야지. 하체를. 진짜 흔든다. 진짜 머리 아파 내야 돼. 진짜 흔들려 오빠 커서. 진짜 흔들어봐. 어. 진짜 흔들어봐 오빠. 아 왜? 진짜 흔들어봐. 심심하잖아. 그렇게까지 심심하지 않아. 빨리. 아, 왜 자꾸 나를 춤을 추게 하려고 그래. 한번 해봐봐. 한번 해보자. 너무 심심하잖아. 알았어. 안 와? 아, 뭐 이런 거 하지. 아, 뭐 이런 거 하지.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. 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야, 너 왜 자꾸 나 안 보이는 척해? 옆에 있나! 말 편하게 하세요. 어차피 금연인데. 네? 특히 혼자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봐서 혼자 여행 가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냥 여행 자체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 되게 약간 안녕하세요. 기대되고 설레는 거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. 방명록 좀 작성해 주시겠어요? 아, 네. 네, 없어요. 아, 맞아. TV 보셨구나. 아, 네, 저 방송 봤거든요. 없어요. 똑같은 오늘은 거 이렇게. 그쪽 방향이 아니랍니다. 아! 깜짝이야! 아! 깜짝이야! 아! 뭐라고 잡아야 되죠? 내가. 어머! 그분이구나. 네. 시경 오빠한테 잘 자요. 네. 내가 잘 때 옆에 귀전에다 대고 얘기해 주라고 그랬거든요. 어, 진짜요? 자기 직전에, 그것도. 그렇게까지는. 괜찮죠? 부담스럽고. 아, 또 친구들끼리 이런 걸 진짜 많이 해요. 그 저희 항상 전화할 때 잘 자요? 이러고 끊거든요. 그걸 또 실제로 들어보면 또 얼마나 감미로울까. 야, 이건 진짜 약간 한국적인 사적구나. 라면 냄비에다. 오빠 라디오를 그러면 핫초코가 있어서. 와 감사합니다. 우유로 했어요. 물로 하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. 아, 잘 먹겠습니다. 오빠 라디오예요? 오빠 그분이에요. 뭐가? 오빠 잘 자요. 어. 어? 오빠 황급히 어디 가시는 것 같은데.